톱톤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무대 중앙에 자리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도 한번 보고서 네, 한 번 더 이렇게 V 해주셔도 아, 네, 예쁘게 하트 어, 너무나 사랑스러운 두 분이십니다. 네, 왼쪽 끝을 보시고 네, 데뷔 20주년을 맞이하여 가장 사랑스러운 네,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네, 정면도 한번 부탁드린대요. 네, 정면을 향해서는 어떤 포즈? 하나, 둘, 셋! 네, 아, 네, 하트.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상패와 또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짧게 사진처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한 번 더 사진처럼 하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와, 가장 상패와 꽃다발을 잘 활용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인터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데뷔 20주년부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밴드 부문에 1위, 그것도 2년 연속으로 수상하셨습니다. 오! 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도 얼떨떨했는데 올해는 좀 덜 얼떨떨해야 될 것 같은데 2년 연속이라서 더 얼떨떨하고요. 데뷔 2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이렇게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게 상을 받을 수 있어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에게 충성하는 페퍼톤스가 되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이 상을 주셨을 때 저희가 내년에 저희가 20주년이니까 네, 이런 그 잘 준비하라고 이런 상 주신 것 같고 너무 감사하다. 내년에까지 저희가 열심히 충성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네, 올해도 이렇게 20주년을 맞이해서 큰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요, 페퍼톤스는 환갑이 될 때까지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환갑의 페퍼톤스 뭔가 기대가 되고 왠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얼마 안 남아 보이죠? 아, 그래서가 아니라 네네. 왠지 그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네네. 네, 앞으로 그렇다면 환갑 때까지 뭐 이루고 싶은 뭐 게임에서 뭔가 퀘스트를 깨듯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건강일 것 같아요. 저희 네. 네, 그 네. 건강해 보이십니다. 네, 딱 네. 보기에도 곧 환갑을 맞이할 것 같이 생긴 거 인정하고요. 네. 건강하게 네. 오랫동안 노래할 수 있도록 네, 서로 영양제 관련해서 정보 많이 주고받고 있고요. 네. 네, 운동도 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둘이 같이 저기 헬스장 좀 등록해야지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예전에 20대 그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저희 꿈은 환갑 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네. 네, 근데 이제 코앞이요. 앞으로 둘이 같이 사이좋게 헬스장을 등록해서 3대 증량을 500을 찍는 네, 기염을 토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충성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시상식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